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어떻게 될까요? 보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는 물론 중도금도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의사가 의사를 고발했습니다.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지난 2월 3일 생명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불법적인 낙태는 살인이라며 지지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없이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2월 3일 불법 낙태 수술을 한 병원에 대해 의사가 동료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땅에서 불법적인 낙태가 근절될 때까지 이와 같은 제보 수집과 고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일로 낙태는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 이후 기존에 낙태 수술을 해오던 병원들 중 상당수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전염성 및 유전성 질환, 그리고 출산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밖에는 모두 불법 낙태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당시 신생아 수는 43만여 명, 낙태 수술 건수 34만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고발 조치 이후 인터넷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줄어들어 수술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왜 고발했을까요? 이런 말로만 그치는 이런 캠페인은 더 이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 큰 축의 하나인 이 산부인과 의사들부터 뭔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런 고발 조치가 오히려 낙태 수술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임신해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급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라도 가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팀이 서울 수도권과 충청도 등 20여 군데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여전히 낙태 수술을 하는 곳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 낙태는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취재진은 현재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그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그 25조를 살리는 대한민국 현실은 낙태를 한번 하는 사람이 3번, 4번, 5번, 심지어는 10번 이상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낙태가 피임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온 거죠. 너무 불법이 상행한다고 25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사 정선주 씨는 너무나 많은 불법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5조, 6조 이 정도 되는 거는 그전 하루에 한 서너 건은 되고요. 그다음에 25조, 28조 아니면 적어도 33조까지도 하죠. 33조 정도 되는 거는 한 달에 2건, 3건. 하지만 불법 낙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인프라가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좀 지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국가에서 사실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노하라고만 해서 되겠냐는 그 말도 사실은 조금 일리가 있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 중 42%를 차지하는 미혼 여성들. 이들은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편견은 너무나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제 말로는 사회에 도전장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전을 강력하게 맞설 수 없는 사람들 다 낙태하겠죠. 27 김영희 씨는 27개월짜리 딸을 둔 미혼모입니다. 임신 중 결혼을 약속했던 아이 아빠와 헤어졌지만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다는 김영희 씨. 요즘 구청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60여만 원의 수급비를 쪼개 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무임금 실습조차 병원들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이 아버지가 없느냐라든가 그런 거 없긴 한데 설명을 항상 잘할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뭔가 그걸로 뭐 할 수 있고 면접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을 따도 구직할 병원을 못 찾을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손가락 살아온 경험상 잘 되지만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상상하는 만큼 힘들까 그보다 더 힘들까. 미혼모라는 수식어가 가로막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힘들지만 일단 인식이 바뀌면 취업하는데 좀 덜 힘들 것 같고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일단 나를 모르고 나를 미혼모라고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의 마음이 힘드니까 나라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를 선택한 순간부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모두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37살의 박미란 씨. 네, 부모님 연락 안 하고 지냅니까? 왜 안 하십니까?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석사 학력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까지 갖춘 그녀는 임신하기 전엔 한 무역회사 해외 법인의 법인장까지 올랐던 소위 잘나가는 여성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왔고 제가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아왔고 경력이 그래도 사회 경력이 10년인데 어디 내 아이 하나 못 키우겠냐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전 직장 수준의 일자리는커녕 계약직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서류 지원을 해서 예전에 한 뭐 다섯 군데 연락이 왔다면 지금 한 군데도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난 이후 3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지켜냈지만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타야 할 만큼 생활은 궁핍해져갔습니다. 미혼모라는 세 글자는 순식간에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낙인, 그러니까 편견이죠. 편견, 낙인, 단절, 생활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얻는 거죠. 네. 정신적인 충격과 그다음 경제적인 궁핍. 네. 같이 옵니다. 사회적 편견은 미혼모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2005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한 미혼 여성 총 15만여 명 중 출산으로 이어진 건 4.3%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올 4월부터 25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들에 한해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모들은 제도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25세 이상 미혼모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젊지 못해서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지낸다는 사실 그런 거 인정하는 게 조금 좀 원망도 들었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5세 미만의 연령들이 빈곤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지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미혼모가 전체 한 부모가 지원을 받아서 빨리 자립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임신 9개월째 접어든 한지은 씨. 곧 출산을 앞둔 그녀는 가족과 연락이 끊겨 홀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만날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대부분 다른 이들에게 물려받았지만 아이를 처음 감싸줄 베넷 쪼그리만큼은 손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베넷 쪼그리인가요? 아, 이걸 하나도 사준 게 없어서 뭐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과거 대학이나 기업에서 고객관리 서비스를 강의하던 지은 씨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서른 군데도 넘는 곳을 알아봤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알아보면서 지금부터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답답하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강해져야지 마음 먹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더 뒤로 가지만 않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보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더 미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낙태 논쟁. 여성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월 중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일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유망 종합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 중에는 아파트는 물론 이미 낸 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1억여 원에 달하는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김영윤 PD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여의도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분양 계약 한 것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아파트도 그동안 납부했던 분양금도 모두 잃게 됐다. 몰라, 뭐 1억 얼마나 가는 게 넘들한테는 뭐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폐 빠지게 해가지고 수년 동안 모았어요, 진짜. 그러면 저가 돈 주기 싫으면 집이라도 줘야 되는데 왜? 이건 어느 나라 법률이 집도 없고 돈도 그럼 우리는 뭡니까? 대중은 이게 없어져야 돼. 아예 없었으면 안 믿다요. 경산의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 1200세대 가운데 970여 세대의 돈 1000억 원이 증발했다. 대동 다숲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국에 총 13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 주택 전문 건설회사 대동종합건설은 경남 지역 시공 능력 1위의 건설업체다. 대동종합건설은 2006년 대구의 위성도시격인 경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며 경북 지역 진출을 시작했다. 집 잘 짓기로 유명한 동물 비버를 모델로 내세운 대동건설의 황토방 친환경 아파트는 1395세대 대규모 단지였다. 대구, 경주 등 인근 도시와의 연계가 좋고 단지 내 영어마을과 수영장, 골프장 등을 조성해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한 고품격 아파트. 분양가도 낮췄다.
2006년 9월에 분양을 시작한 대동건설은 일반 분양률이 저조하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540세대를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했다. 우리가 회사에서 자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니들한테 자 장기 근속으로 해가 왔으니까 500만 원씩 자 대줄 테니까 이거 갖고 너희 이름으로 투자를 해라.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게 다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대동은 이 시기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분양 안심제를 동원해 특별 분양을 실시했다. 뭐 현수막에 뭐 계약금 500만 원도 내 집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건설사에서 내주고 후에 잔금 치를 때 30% 정도 할인을 20, 30% 이상 할인을 해주겠다. 그리고 비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집을 그만큼 지나갖고 이런 게 뭐 그렇다고 몽땅 돈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저가 이자를 다 내준다 하고 그건 내가 돈 있어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약하기 전에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더라고. 돼지가 한 7~8마리가 막 우리 집에 오대. 아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전 복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나 불과 몇 개월 후인 2008년 말 대동종합건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아파트 공사는 중단됐다. 분양받은 1200세대 가운데 건설사 및 협력업체 직원과 특별분양 대상자 970여 세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도 분양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 중심까지 가려면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2006년 가을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 씨. 네, 지금 저기에 12층이 제 아파트 제가 계약했던 아파트입니다. 딱 공교롭게 딱 오니까 또 볕이 잘 드는 12층이 그의 집. 속상하고 하지만 아직 해결도 안 했지만 한 번씩 오기도 뭐 와서도 한번 올라가서 그 안에서도 뭐 멍하니 쳐다보다 그냥 빈 상태에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봄 입주해서 살고 있을 아파트였다. 아파트 건설사인 대동건설의 협력업체 직원인 그는 자신의 것을 포함해 아파트 네 채를 분양받았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삼형제가 한 곳에 정착해 아버지를 모시고 여생을 함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 씨의 꿈은 건설사 부도 위기와 함께 깨졌다. 아파트 대신 그에게는 형제들 몫까지 분양받았던 아파트 네 채 중도금 대출만 채무로 남았다. 중도금 대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4억 8천 조금 넘습니다. 그 한 채당 1억 2천 정도에서 한 네 채 하니까 4억 8천 정도. 벌써 신용 불량자가 됐고요. 그 통장도 거래 중지가 다 됐어요. 카드라든지 이런 게 다 됐었는데 한 4개월 정도는 자다가 일어나서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어요. 컴컴한데. 안녕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죠. 제 이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집도 있는 거 가압류 들어와 있으니까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집을 뭐 처분을 해갖고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때가 서러움서 내가 모았던 거를 좀 다 뺏기게 된 상황이죠. 뭐 저는 당연히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썼으면 당연히 뭐 보증이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었죠. 자,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도난 K씨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이 회사가 다 맡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보장하고 주택건설업체 각종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세워진 주택전문보증기관. 건설사로부터 보증수수료로 공사비의 1%를 받는다. 그러다가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건설사 대신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거나 분양금을 환급해준다. 2009년 초 경산 대동 다수바 아파트의 건설을 맡은 대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해 3월 이곳은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전체 1200세대 가운데 분양금을 돌려받은 것은 219세대뿐. 나머지 970여 세대는 환급을 거절당했다.
청약권은 그 비정상 계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비정상 계약자 대표적인 게 뭐 차명 허위 분양 계약자거든요. 예. 입주 의사가 없이 예. 뭐 대물이나 아니면은 뭐 차명을 통해서 어떤 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분양보증 책임이 없는 걸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양 계약자가 대물 변제, 차명 계약처럼 비정상적인 계약일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대물 변제란 협력업체가 건설사로부터 공사의 대가를 공사비가 아닌 아파트 등으로 받는 것. 차명 계약은 건설사가 실수요자가 아닌 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불법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선 대동 다수패 분양계약자 가운데 970세대를 참여계약으로 분류하고 분양금 반환을 거절했다. 이들이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공매를 통해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게 된다. 여보세요. 나는 그래 돈을 1억 2천을 그래 날릴 판인데 접목하는 게 아니라 돈도 못 내준다. 아파트도 못 지준다. 그래서 돈은 그러면 이 돈은 다 누구한테 갔는데 대동으로 다 넘어갔다. 대동 가서 받아 리카는기라. 그리고 20년 된 낡은 주택을 떠나 아파트에 새 둥지를 틀 생각이었다는 정 씨. 정 씨도 건설 회사에 자금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차명 계약자로 분류됐다. 차명이라 하는 건 말이 돼요, 그래? 차명이 그다음에 내 이름이 없으면 차명이지만 나는 실명인데 내 이름으로 딱 들어가고. 분양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주부에 들어갔는데 저 통장으로 다 들어갔는데 차명이라고 하면 그건 어째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직접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도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이다. 낡은 집은 현재 가압류 상태. 대출받은 중도금 1억 2천만 원의 원금 상환일도 다가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명계약 의혹은 대동종합건설 회장이 중도금 대출 사기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08년에 특별 분양 계약자 가운데 222명이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계약자로 드러났다. 옆에서 듣고 괜찮은 것 같다 싶어가거나 했어요. 마지막 같이 지금 아파트를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소개한 사람들 거의 다 부부가 좀 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억 원 가까운 돈이 대출됐고 생활비나 벌 요량으로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다. 거기서 죽을라고 마음도 먹었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지금. 대규모 차명 계약으로 건설사 회장이 구속된 최초의 사례. 대한주택보증도 이런 대규모 환급 거절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회사에서 22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어제 분양계약 형태를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대동종합건설로부터 일반계약, 이건 정상계약 형태입니다. 일반계약, 뭐 임직원계약, 협력업체 협조분양, 뭐 특별분양, 특별분양이라는 게 차명계약입니다. 이런 형태로 대동 사업시행 대동에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차명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70세대가 전부 차명 계약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 심지어 뭐 한 10% 정도라도 예.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투자 의지를 가지고 예. 그 자기 돈으로 계약을 맺은 세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네. 세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요.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주상적입니다. 어떻게 딱딱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주상적인데 물론 그 10%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90 그 형태가 대다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90%, 95% 유사하면은 나머지 5%도 저희들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자체를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정리해보자면 분양률이 저조하자 건설사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 거기에 더해 이름만 빌린 차명계약, 이른바 바지계약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균 PD, 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이런 경우에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970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을 통해 밝히라는 겁니다. 차명계약으로 의심받던 사람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동안 소송을 통해 분양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총 1,395세대라고 그랬죠. 네. 그중에서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을 한 게 540세대. 네. 약 39%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초기에 일반 분양률이 낮자 건설사로서는 자금이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편법을 동원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설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분양을 떠넘기는 일이 공공연한 관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6년 9월 대동 다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정 씨. 둘째를 가질 계획을 세운 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발품을 팔며 여러 곳을 돌아본 끝에 대구 시내 직장에서 가까운 대동 다숲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중간에는 큰 평수였고. 그는 4년 전에 분양 안내 책자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아 여기가 지금 그렇죠. 아까 거기에 예. 이것도 추첨해가지고 그 얼마나 좋아라 했다고요. 이거. 그리고 그때 당시 이거 저도 뭐 아파트를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은 이리 지하로 해가지고 뭐 근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뭐 괜찮은 데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인근의 같은 평형 아파트보다 분양가는 4천만 원가량 낮았고 실내 공간은 더 넓었다. 계약 후 2008년 12월까지 6차례 중도금을 모두 냈다. 하지만 분양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방 가구 업체에 다닌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뭐 대동건설하고 대동건설 쪽에 납품하는 사람이면 뭐 협력업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동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뭐 현대도 하고 롯데도 저희 같은 저 경우에도 뭐 LG 뭐 주택공사 뭐 안 들어가는 데였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 협력사 직원이 아파트 분양 받으면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대동에서 그 사기 뭐 해가지고 뭐 조작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 이건 뭐 진짜 그 서민들 피만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양 당시는 대동건설에 가구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한 거 한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희망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저 보십시오 사진 딸내미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아닙니다. 진짜 큰 아이거든. 몰라 뭐 1억 얼마나 가는 게 넘들한테는 뭐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편 빠지게 해가지고 수년 동안 모아서 진짜 했는데 이거는 뭐 아파트가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돈만 이거는 안 돼 진짜. 경남 양산시에 있는 대동 황토방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 살아보니 품질이 좋다는 생각에 경산의 대동 다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일이 터진 후 그녀는 약을 달고 산다. 그녀 역시 협력업체 분양군으로 분류돼 분양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계약금이 협력업체를 경영하는 조카의 회사 법인 통장에서 입금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뭐 조카 통장에서 나갔다 이거죠. 제가 조카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아니 사실 제가 그게 또 돈을 받을 거 있으면은 그럼 뭐 제 이름으로 들어간 게 제가 받은 거잖아요. 제가 받아가 또 넣으나 바로 그걸로 넣었을라 보증회사로 내 이름으로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이 돈을 그럼 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돈을 내 통장으로 넣어라. 단지 조카가 협력급체다 협력급체 그 이게 이러더랬으면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건 그래 되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정상 계약자로 분류된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 분양부는 모두 540세대. 건설사의 부도 위기로 협력업체 회사 사정도 어려워졌다.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총 970세대의 분양금 보증이 막히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은행에서는 재산 가압류까지 들어오고 있다. 납부한 돈에 대해서 대주부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 했습니까? 아파트 분양의 일정 부분은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분양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왜냐? 이전에도 우리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이익을 상당히 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협력업체들 중에는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실제로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대동에서 무언의 압력은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혹시 대동이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거가 협력사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은 제가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사람 저하고 무의를 해서 일곱 개를 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인데 저희가 을이 지금 세 을자입니다. 사실 세보다도 못한 게 지금 협력업체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저희는 받아가지고 저희도 싸게 받지만 싸게 다시 돈을 돌려서 하다못해 뭐 자재때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하고. 계약 관계에서 하도급 업체는 늘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이곳 역시 시공 중에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다. 당시에도 건설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분양금 환급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됐다고 한다. 결국 분양금은 돌려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일본 업체들도 직원들한테 분양 안 되면 미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간부 이상 뭐 이런 사람은 하나 뭐 하나 해라. 아니면 좀 팔아도 말은 이제 하나 팔아라. 분양 그것도 영업이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거나 70%한테는 미래 되잖아요. 이거 다 똑같이.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 건설업계에서는 어디에 있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오래된 관행이라고 한다. 협력업체 직원이면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공개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어서 야 분양도 안 되니까 내가 좀 사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뭐 다니면서 보면 반관계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협력업체에서. 본사에서 분양 안 되면 직원들한테 다 떠는 거예요. 자기들? 네, 자기 자체 직원은 기본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자기 가장 심하거든요. 일단 분양 딱 뭐 1, 2, 3 순위 딱 시작하면 그거 나서 남는 거는 일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때려박아요. 아세요? 그럼 남은 거 이제 일반 하는 거고 다 그래, 건설사는 다 그래요. 분양 보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초기부터 이들 직원과 협력업체 대량 분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이 사업장에 분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검찰의 공소장이 왔을 때 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요? 네, 그전에는 분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동건설 측의 말은 달랐다. 처음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택보증에서도 대한 대구 지역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연고지가 아닌데 1395세대는 대단지를 분양이 잘 되겠느냐 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양 그 담당자한테 대동중앙건설 담당자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협력업체 부분은 한 450세대 정도 그것도 2006년 9월 한 달만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 전 건설사에서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했다는 사업 수지 분석표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분양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에 그때 제출된 자료 잡시는 향후 분양 계약에 대한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을 했지, 당연히 이걸 우리가 사도업체 계약, 기본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비정상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상적인 분양 계약을 전제로 한 분양 계획 자료라서 자료를 고치려는 생각했습니다. 네, 김 PD.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12만 원이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일은 경산에 있는 대동 다습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사, 협력업체, 실분양자, 금융권 모두에게까지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12만여 세대.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9만 7천여 세대는 지방의 물량.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지난해 3월 사고 처리된 경산 사동의 대동 다수아파트 공사 현장처럼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사고 처리된 사업장은 2008년 이후 91곳, 4만여 세대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곳. 미분양이 많으면 건설사의 부도 위험 또한 커지기 때문에 미분양을 털기 위한 특별 혜택들도 쏟아지고 있다. 나머지 5%거든요. 계약금이 정식이 있다면 1,000만 원 먼저 걸고 동호수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5%에 대한 나머지 잔금 있지 않습니까? 뭐 1,500만 원. 이걸 이제 내시면 정식으로 계약.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 한 분양사무소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해약을 요구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분양가가 2억 1,000만 원인 이 아파트 역시 계약금은 5%, 1,200만 원이면 당장 계약이 가능하다. 회사마다 내건 분양 조건들은 경산 사동 대동 다수바 아파트의 특별 분양 조건과 다를 바가 없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실입주금 20%만 있으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 확인한 결과 10%만 있어도 즉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자도 회사에서 내준다고 한다. 아, 그게 지금 저희가 10%만 있으셔도 입주가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5%는 이제 계약하실 때 5%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5%만 더 내시면 바로 입주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90%는 저희가 2년간 유예를 해드리기 때문에 2년간은 뭐 들어가시는 부담 비용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뭐는 뭔가 이자 같은 것도 저희가 내는 건가요? 예, 들어가는 이자 부분을 저희가 회사에서 내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2년간은 저희가 이제 내드리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거주하시면서 내시는 그 이자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러한 특별 혜택이 가득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초기에 한 소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계약을 하고 즉시 입주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홍보 문구로 이제 선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초기 부담은 그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향후에 그 나머지 분양 가격을 본인이 치르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너무 이 광고성 문구에 혹해서 전체적인 자금 계획을 좀 살펴보지 못하고 계약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 대금의 한 20%만 계약한 상태에서 확보해가지고 사업 승인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자금력도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무모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사업이 결국은 이 추진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돈을 자기 임직원이나 협력업체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뺏어오다시피 하고 그걸 또 보증하겠다고 선분양에 대한 모든 계약 이행을 보증하겠다는 보증 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그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이런 잘못된 분양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원인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할까?
우리는 대동 다수패 사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21개동 1395세대 대규모 아파트 대동 다수풀 짓는 데 필요한 초기 자본은 156억 원. 156억 원만 있으면 3천억이 넘는 아파트 공사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분양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대동건설 사건과 같은 바지 계약자를 내세운 중도금 편법 대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과정에 허점은 없는 걸까? 계약자하고 그다음에 회사 대동하고 그다음 은행 이 3자가 이제 그 계약에 협약서가 처음에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은 그 신용 불량이라든지 대출에 부적격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의 한 건설사도 지난해 말 아파트 375세대를 분양하면서 부동산 소개업소에 한 건당 천만 원을 주고 무려 128명의 바지 계약자를 모집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뭐 명의비를 주겠다. 명의비를 뭐 5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비를 주고 이제 그 명의만 빌린 거죠 이제. 요즘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분이나 지인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계약이 되면 뭐 작게는 뭐 300만 원서부터 많게는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당시 명의를 빌려준 바지 계약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명의 빌려주시게 된 거야? 아, 명의를 빌려준 것보다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꼭 지금 해놓으면 살 사람이 죽기다 그랬는데 좀 지났기 잘 안 되니까 뭐 좀 취업하고 그래서 명의하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세요. 피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주로 노인이나 주변 시장 상인들. 사건 당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도 사실도 이거 없는지. 나 또한 아무도 지금 모르고 단지 뭐 이런 계약자들 그걸 하면은 그 사람들 돈 얼마씩 준다고. 혹시 주위에 뭐 친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한번 얘기 한번 해봐줘, 해줘봐라. 얘가. 내가 몇 명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무슨 법으로 뭐 걸리는지도 사실 다 몰랐고. 또, 통상적으로 쭉, 지금까지 그 분양 사무실에서 쭉, 그래 해왔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도 그냥 몇 명이 해줬어. 그럼 해주니까 뭐 용돈 얼마씩 준 거야. 근데 그게 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른 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부동산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단지 그냥 그냥 뭐 명의 잠깐 빌려주고 잠깐 있다 보면 바로 이렇게 해제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뭐 그쪽에서 저 뭐야 그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따가 금방 바로 해제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다 그런가 싶고 아 뭐 문제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다 한 거니 그 이상은 모른다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는 다행히 건설사가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줘 이들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의 경우에 있어도 거의 사실상 사업성이 없고 그 회사가 부실해서 그 분양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 그런 좀 엄밀한 이제 그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감독기관에 있어서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된 970세대.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알뜰살뜰 키워온 내 집 마련의 꿈이고 떠안게 된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채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끼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건설사가 156억 원으로 3천억 원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동다습과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